믿으라고 했잖아요. 뭐든 다 됩니다. 당신 거니까. 그래. 그럼 우리 저거 입고 호랭이가 좋아하는 갈비탕 먹으러 가자. 호랭이는 팥죽 좋아한다면서요. 누가 그래? 당신이 그랬잖아요. 호랭이는 팥죽이라고. 호랭이가 무슨 팥죽을 좋아해. 채식주의자니? 호랭이는 소 정도는 잡아줘야지. 자, 갈비탕 먹으러 가자. 자, 입자. 싫습니다. 너 이거 안 입으면 지금 입고 있는 거 홀딱 다 벗겨버린다. 마음대로 하시죠. 감당이 되겠어요? 감당 안 될 것 같은데. 갈비탕은 내일 먹죠. 지금은 집에 가서 산체스를 보고 와야겠습니다. 뭐 하는 겁니까? 알 거 없어. 이거 내 건데? 예. 당신이 좋아하는 향이라 재주문하려고 했는데 판매처가 없어졌더라고요. 찾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난 또 호텔 비품 쓱싹한 줄 알았지. 그럴 수도 있죠. 혹시 모르니까 잘 봐봐요. 당신께 또 있는지. 너 진짜 내 건 뭐 쓱싹한 거야? 잘 봐요. 당신께 또 있는지. 여기 있잖아요. 장만을 싣고. 각인 효과입니다. 개똥 같은 지배인이나 잘난 척하는 하바드도 난 좋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는 남자도 끼워줘요. 이런 순간들을 기억해요. 산체스는 늦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죠.